안녕하십니까. 스프링 레벨온 마법사 대기, 방송,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목차고요. 이제 이 방송의 목적은, 스프링을, 부트를 빨리 감지하고 싶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로 이제 서버를 올리는 단계까지 해서 이제 하는 거를 목표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헬로 월드 한번 뛰어본 다음에 타임 리프 이제 뷰를 한번 좀볼 거예요. 그래서 뷰를 보고 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고서 기초적인 폼을 본 다음에 폼에서 DB 처리를 해서 페이징을 해서 목록을 띄운 다음에 전 회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 회원을 가지고서 로그인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제 페이지 주소별로 이제 고난을 따로 주는 방법을 본 다음에, 게시판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용 해보면서 레스트 조금 해보고, 이제 뭐 예외 처리랑 테스트 한 다음에 배포하는 과정을 거쳐보려고 합니다. 예. 작성자 소개, 별거 없고요. 예. 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이 녹화를 하면서 이제 1레벨 마법사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기술을 공부하고자 할때 이것저것 무슨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게 하나하나 다 탐닉해가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1레벨 마법사는 당장 어떤 필요에 의한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데딱 필요한 것이 이제 1레벨 마법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적인, 그래서 그 공부하다 보면은 뭐한 1000페이지 뭐 2000페이지 그런 책들을 다 읽었지만은 결국 사용하는 거는 주요한 몇 가지만 쓰게 되더라. 그래서 어떤 그 게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드래곤 잡는데 평타로도 잡을 수 있더라. 예, 그래서 이런 주요한 피처들을 1레벨을 모아서 우선 하나의 중요한 이제 뿌리를 만든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제 각자 이제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이제 1레벨 마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기술을 익힐 때는 아무것도 그 기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을 다 어느 정도 알고 나면은, 아, 이것만 우선은 급하게 써서 쓰면은 이제 여기서 되겠구나라는 정리가 되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정리에서부터 제가 생각하는 기술 학습의 방향은 이걸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나머지 걸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 배우고 나서야, 아, 그제서야 이제 조금 이렇게 간추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녹화는 어쨌든 이런 거를 이걸 레벨 1레벨 마법사를 먼저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제 아직 여기도 안 적었는데 트레로랑 기터베이랑 유튜브를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래서 첫 기동, 스프링 헬로 월드 해서,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은, 스프링 부트 기초 설정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세팅하는 법, 그 다음에, 정적 파일, 이제, 리소스 설정, 그 다음에, 기초적인 스프링 겐 매핑, 이제 겐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를 헬로 월드를 띄워보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선 헬로 월드부터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일시중지하고 오겠습니다. 자,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인텔리제이에서 스프링 이니셜 뉴 프로젝트를 하면 나오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는 그 이제 도구에서 이제 창에서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 자,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자, 여기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데브 툴스는 이제 개발하면서 뭐 재기동 같은 거좀 하게 해주는 도구고요. 자, 저희는 뭘할 거냐면, 시큐리티에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로그인이라던가 그 유저별 권한 관리를 여기서 해주고, 롬복은 자바 이제
뭐 게터세터 뭐 이제 좀 손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 아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스프링 웹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엔진으로 타임 리플을 선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JPA MySQL H2 또 그냥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JPA가 이제 자바 영속화 도구를 사용할 거고, MySQL이랑 H2를 이제 DB로 사용할 거고요. H2를 이제 내장된 뭐 인메모리 뭐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건데 결국에는 MySQL을 사용할 거예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하지만 이제 인텔리제이를 안 쓰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가 스프링 스타트 스프링 IO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금 선택한 것들을 네,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대로 쳐주시면은 이렇게 의존성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네레이트 프로젝트를 하게 눌러주시면은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소스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압축을 풀어주신 다음에 저는 여기서 인텔리제이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불러와서 우선 헬로 월드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심 중이라고요. 자, 저는 이제 압축을 풀어서 이제 지금 인텔리제이에서 임포트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해당 폴더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폴더를 선택하는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드를 선택을 해주셔서 넥스트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그래드 래퍼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이렇게 할 거고요. 뭐 기본 세팅된 방향으로 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 이제 자 이렇게 됐고. 저는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오게 됐고요. 그래들에서 불러오게 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팅이 그래들 프로젝트로 이제 인식이 되게 되고 시프트 두 번을 눌러줘서 이제 그래들을 쳐주시면은 이제 봐주시면은 그래들로 프로젝트가 인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잠시 설정에 들어가서, 인텔리제이 커뮤니케이션, 인텔리제이를 처음 까셨을 때는 이런저런 플러그인들을 또 깔아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롬보 플러그인 설치할 거고요. JP 서포트? 한번 깔아보죠. 깔아보고, 그다음에, 오토 스크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거 있으면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타트 아이디를 하고 인텔리제이 커뮤니케이션 에디션에서 이제 불러왔고요. 자, 그러면은 자, 트렐로 첫 기동 헬로 월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에서 알아볼 것은 네, 스프링 부트 기초 설정, 프로젝트 세팅, CSS 등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자, 부트 기초를 조금 보자면은 IntelliJ 자, 여기가 리소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스태틱에 뭐 CSS라던가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고 템플릿에 보통 HTML 파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가 설정 파일이고요. 설정 파일이고 어플리케이션 YML로 이제 이름을 바꿔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자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자바 소스를 적을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선 헬로 월드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 컨트롤러라고 이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컨트롤러 해서 이름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선은, 아, 잠시만요. 원래 이렇게 하면은 자동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preferences에 code completion으로 이제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게 매치 케이스가 이제 이걸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제해 두시면은 여기서 배송문자 상관없이 이제 배송문자 상관없이 자동 완성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최상위 경로에 대해서 인덱스 페이지를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서 인덱스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Hello World를 해서 HTML 페이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에서는 지금 이제 이 리턴 인덱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템플릿에서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HTML 파일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뷰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뷰로는 그 타임리프라는 뷰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잠시 시큐리티는 주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이런 거 뜨면은 이네브 오토 인포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부분은 여기서 자동으로 뭐 페이지를 권한을 만들어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시 여기서 시큐리티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하고 그러면은 지금 만든 것은 헬로 월드 이제 컨트롤러가 최상위 경로로 접근하면은 이제 헬로 월드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커뮤니티 버전에서 이 Added Configuration에서 지금 원래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잘그 인텔리제가 지금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자뭐 매직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메인 클래스 해서 이렇게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모듈이 선택이 안 됐다는데 뭐 메인으로 해서 선택을 하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생 버튼이 런 버튼이 있는데 재생 버튼이 아니라 런 버튼이죠. 그래서 런 버튼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과연 될까요? 그래서 8080 포트로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헬로 월드가 떴습니다. 아, 이 감격적인 순간이죠. 언제나 헬로 월드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레벨 1첫 매직 미사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한번 뭐한 친구 받고 겟매핑을 보셨는데 이제 헬로 월드만 하면은 조금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받아줄 건데 이름을 받을 거고요. 여기서 받은 이름을 그 뷰에다가 전달해 줄 건데 여기서 이제 모델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UI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모델에다가 ADD 어트리뷰트라고 이제 네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봐주시면은 여기 봐주시면은 자 제가 이제 방금 헬로 월드에 대해 요청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좀더 이제 지금 타임리프를 사용해서 응답을 내려주고 여기서 이제 좀더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자 모델 이렇게 해서 넣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get 파라미터 형태로 네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에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선은 자 이렇게 해주고 span th text 네임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받을 곳 해서 hello world에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th text라는 부분은 이제 타임리프 문법인데요. TimeLeaf에서 name으로 받은 이제 변수를 이제 여기다 텍스트로 이제 바꿔주게 됩니다. 이 TimeLeaf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디를 참조해주시면 되냐면은 TimeLeaf 메뉴 그냥 봐주시면은 도큐멘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TimeLeaf 3.0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걸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부분에 나와 있겠죠. 자, TimeLeaf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XML NS 이거를 조금만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좀 재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버가 들어갔고 그냥 자 없으면은 헬로 월드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제 네임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자 스프링 원 자 CSS 했고 이제 CSS를 여기서 헬로 월드 하면서 조금 다뤄볼까 하는데요. 자 CSS 여기서 디렉토리로 CSS 폴더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좀 치사하게. 자, do not suggest ignore extension. 자, 오케이. 이거를 사란 얘긴데, 익스텐션을 쓰란 얘긴데, 뭐, 자, 우선 CSS를 만들어서 H1은 컬러를 레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1, span class, 아이, 귀찮아. 그냥 헬로 월드 클래스에다가 레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월드. 자, 컬러를 레드로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링크 렐 잠시만요. 링크 렐 스타일 시트 넣어주시고 THP 헬프를 href를 적어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CSS에서 스타일 CSS 그러니까 스타일 CSS로 이렇게 위치를 지정했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태틱 폴더에 CSS 디렉토리로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봐주시면은 이 헬로 월드 클래스인 부분만 이제 빨간색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벌써 여기서 레벨 1 스프링 헬로 월드 첫 기동 헬로 월드 띄웠고 기초적인 get 요청에 대해서 이제 했고 프로젝트 세팅이랑 스프링 부트 기초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이제 1레벨 마법사 내비게이션 메뉴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